첫 커플 요가 수업. 다음 날 난 건물 앞에 서 있는 기준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곁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두드려 주었다. 매일 두드리던 엉덩이건만 오늘따라 손에 착 감기는 게 찰졌다. 기준은 늘 그렇듯 인상을 쓰며 내 손을 잡았다. 오, 우리 기준이 말도 잘 들어요. 야, 밖에서는 좀... 기준은 말을 하다 말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얼른 가자. 기준의 회사 근처라서인지 기준은 평소보다 주변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은 채 소속 빌딩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안내를 받고 우리는 탈의실로 들어갔다. 커플 요가여서 그런지 탈의실도 커플끼리 사용할 수 있는 개별 공간이었다. 이런 것부터 다른 요가원과는 달랐다. 기준과 같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기준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았다. 한수연, 뒤돌아서서 눈 감아. 내 외학인은? 안 하면 나 그냥 간다. 아, 알았어. 볼 것도 없으면서 까칠하기구네. 난 투덜거리며 뒤돌아서서 눈을 감았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준의 한숨소리가 내 귓가를 자극했다. 밀폐된 공간에 이런 분위기라면 진짜 커플들은 요가를 하기도 전에 일을 치를 것 같았다. 과연 해미의 말대로 연인과의 스킨십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곳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 기준이랑 온 것이 서글펐다. 먼저 준비를 마친 기준의 목소리는 화가 난 듯 가라앉아 있었다. 먼저 나가 있을 테니까 갈아입고 나와. 응, 알았어.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약간은 미안해서 난 고분고분 대답했다. 기준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난 눈을 뜨고 옷을 갈아입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자극할 생각에 고른 요가복은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거울 앞에선 난 몸을 이리저리 돌아보았다. 너무 야한가? 에이, 뭐 어때? 볼 사람이라곤 이 기준밖에 없는데. 난 다른 누구도 아닌 기준과 요가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푹 놓았다. 요가실로 가자 기준이 요가 강사인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껏 봐온 기준의 모습과 어딘가 많이 다른 낯선 모습이었다. 이 기준한테 저런 표정도 있었어? 여자 앞에선 기준이도 남자구나. 안녕하세요. 두 분께 뜨거운 요가를 가르쳐줄 제스입니다. 수업은 한 시간이고요. 우리 요가원은 딱 한 커플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며 강사는 수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제서야 난 왜 수강료가 그렇게 비쌌는지 이해되었다. 동작을 하던 중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난 작년에 해미와 처음 요가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았다. 뻣뻣한 몸으로 요가 동작을 하다 보니 앓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었다. 강사가 말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은 필시 곡소리에 버금가는 신음을 말하는 거겠지? 두 분 마주보며 앉으세요. 양 발을 서로 맞대고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매일 보는 기준이인데 낯선 공간에서 마주보며 있는 게 어색했다. 거기다 맨발을 서로 맞대고 있는 느낌이 이상해서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다. 반면 나랑 다르게 기준은 진지한 얼굴이었다. 두 분 모두 요가 동작이 자연스러운데요? 제시의 칭찬과 함께 다음 단계로 이어졌다. 커플 요가라고 했지만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동작은 없었다.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이 빠졌다. 해미와 했던 요가 수업과 다른 게 없는데 비용은 3배나 비싼 것이 왠지 속은 기분이었다. 적당히 몸에 열기가 돌 때쯤이었다. 무릎을 접고 그대로 골반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허리를 잡으세요. 제시가 시키는 대로 내가 기준과 골반을 붙이고 허리를 잡자 서로를 껴안는 자세가 되었다. 그것보다 딱 붙은 골반 아래의 뜨거운 것이 묵직하게 닿았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를 뒤로. 제시의 말대로 머리를 뒤로 젖힐수록 아래가 더 밀착되어 닿았다.
점점 크기가 커지는 존재가 무엇인지 인식되자 내 몸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다. 호흡하셔야죠. 안 그래도 맞닿은 몸에서 기준이 숨쉬는 것이 적나라하게 느껴졌다. 이 동작을 왜 10번이나 반복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맞닿은 몸이 너무 뜨거워 그런 것 따위는 생각할 수 없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며 잠시 기준과 떨어지고 나서야 난 참았던 숨을 편히 내쉴 수 있었다. 수연 씨 다리를 벌려서 기준 씨 허벅지 위로 올려주세요. 내가 해야 할 동작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기준을 올려다 보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지 평온한 얼굴이었다. 저 자식은 아무렇지도 않나? 수연 씨? 제시의 재촉에 난 어색하게 기준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렸다. 자세가 어정쩡해지자 제시가 내 엉덩이를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갑작스럽게 기준과 중심이 닿아버렸다. 벌어진 허벅지 사이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뜨거운 것이 주는 자극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해서 체온이 급격히 달아올랐다. 예전에 기준이 빼앗아간 휴대폰을 되찾느라 몸이 뒤엉켰던 적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난을 하다 과열되어 몸싸움한 적도 종종 있었다.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몸을 겹친 것이 아니었기에 야릇한 감각은 조금 더 느낄 수 없었다. 만약 기준과 몸이 뒤엉키며 신체 반응이 있었다면 내가 모를 수가 없었다. 기준이 남자가 아닌 제3의 성별로 분류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순수하게 요가를 열심히 하는 기준을 상대로 흥분한 나야말로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서로 시선을 맞추셔야죠. 수연 씨? 제시의 재촉에 난 간신히 내리뜬 눈을 들어 기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몸의 감각 때문에 당황한 나와 달리 기준은 평소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난 민망한 표정을 감추려고 일부러 기준의 얼굴을 세세하게 뜯어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기준의 속눈썹이 원래 이렇게 길었는지 코가 오늘따라 오똑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가지런히 담은 입술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다른 커플분들은 이 자세에서 꼭 입을 맞추시더라고요. 네? 수업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요가 수업 중에는 신체 반응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셔도 된다고요. 제시가 말한 신체 반응이 설마 커플이 하는 키스 같은 애정 행각을 말할 줄은 몰랐었다. 당황한 나와 달리 기준은 태연하게 웃어 보였다. 그건 둘이 있을 때 진하게 하겠습니다. 야! 한번 시작하면 멈추는 게 안 되니까요. 그때였다. 허벅지 사이로 기준의 것이 꿈틀거리며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둘 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지만 난 속옷이 젖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수록 밀착의 강도는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다. 수업이 끝나고 기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난 얼른 탈의실로 들어가 요가복을 갈아입었다. 팬티가 젖어버리고 말았다. 얼른 그것을 가방 속에 집어넣자 기준이 탈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나 먼저 갈게! 난 기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요가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